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덩키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골든 키위 해가지고 예전에 오렌지 보내줬던 팬분이 이거 주셨어요. 와, 키위. 딱 잘라가 숟가락 떠먹을게요. 와, 노란색. 엄청 부드러운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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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차워, 차워. 와. 이건 키위가, 원래 키위가 시큼하고 하잖아요. 상큼하고. 근데, 달달해, 엄청. 신맛이 거의 없는데? 항상 리얼 사운드도 특별한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아, 맞아요. 리얼 사운드에서 특별한 거 많이 먹죠. 오. 진짜 맛있다. 이걸 좀 더 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키위. 리얼 사운드에서 먹기 힘들었던 음식이 뭐였지? 예전에 마이크가 몇 번 꺼져가지고 계속 먹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지루하게 진짜 완두콩, 자뚜콩이었나? 아, 좀 그것도 먹기 힘들지만 그 뭐지? 그 뭐지? 요주? 저도 하도 리얼 사운드를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제. 요주인가? 그거 진짜 맛없게 먹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주인가? 요주 같은데요? 왓송은, 알로에보다 먹을만 했어요. 네. 아, 엄청 차가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리얼산드 여러분도 혹시 신기한 거나, 이거 떵께 먹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은 카톡 M135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치킨 하나 제가 기프티콘으로 드릴게요. 네. 혹시 막 신기한 거, 막 파핀보바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완전 아이스크림 됐어요. 오리지 냉장고 이렇게 세구나. 오, 벌써 아이스크림 돼버렸네 이게. 오, 그냥 까졌네. 여주가 아닌가요? M135고요. 알레르기 그런 거 없어요. 네. 알레르기 그런 거 없어요. 요주가 아닌가? 뭐였지? 아, 그. 오이처럼 생긴 건데, 오이처럼. 너무 귀하게 자랐나 보네. 저요?
꽃게님 무슨 색깔 좋아하죠? 검은색 좋아요. 검은색. 아 오이지 오이지. 아 오이지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그거 먹고 충격 일어났잖아요. 그거 진짜 리얼사운드에서 맛없던 게 오이지였던 것 같아요. 오이지. 네, 그건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진짜 좋았어요. 소리는 좋았는데 진짜 맛탱이 하나도 없어요. 떨떠름하다 얘나. 떨떠름하다 얘나. 하루대끼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아 6월인 6월 정도 올라갈 거야. 6월달에. 곤약보다 오이지가, 오이지가 진짜 맛없어요, 오이지가. 제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지, 오이지가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오이지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생으로 먹어서 그러죠, 생으로. 생으로 먹으니까 맛없던 거지, 오이지가 맛있는 거예요, 원래. 파핀부바는 일단 씹기가 힘들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아, 근데 파핀부바 진짜 많이 쓰고 있었더라. 맞죠? 파핀부바. 가끔은 제가 막 유행을 타고 가는 것 같아. 막, 라스구라든, 파핀부바든, 바다포도든, 다, 알로에든, 다 이제 그게 다 많이 이렇게, 먹방이 근데 메뉴가 돌고 도는 법이야 먹방이. 내가 먹어본 걸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메뉴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돌고 도는 법이라서. 따라한다 이런 거 없어요. 따라한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게임도 그러잖아. 게임도 이 사람이 했는데 따라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 미안해요. 따라한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와. 오, 이제 좀 시큼하다. 먹방 먹어보니까. 맛있어. 아 이거 버리지 않아요 저. 앞니로 씹어버려야지 이거. 토끼 치아처럼 앞니로 그냥. 근데 떨떠름한 큰일 나는 거야. 원래 꼬다리가 제일 맛있는 법이야. 근데 사람은 꼭 마지막 꼬다리를 먹지 않더라고요. 아이스크림들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꼬다리를 버리고 먹더라고 항상. 근데 꼬다리가 제일 맛있어요. 마지막 부분. 김밥도 그러잖아요. 꼬다리가 맛있잖아요. 김밥. 김밥 꼬다리 맛있고. 근데 과일은 꼬다리가 맛없어. 과일은 중간이 맛있지. 이 중간 맛이. 이거는 원래 너무 잘 먹었어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어우.